양국법 극단 배치 급기야 관련 장관에게 한동훈 따라하냐라는 얘기까지 그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직접 보시죠. 여기서 서로 말꼬리 잡지 맙시다 서로. 우리 농림부 장관님과 총리께서 대국민 담화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했고 대통령 제2여구서에도 담긴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은 실제로는 농경연이 공식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국회 총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어디다 거짓말 거짓말 하십니까? 잠깐만 장관님. 장관님 그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총리도 그러고 왜 요새 장관들 왜 그래요? 장관들 대국민 대정부 질의할 때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나쁜 근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어제 이제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농림부 장관하고 총리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그 거짓말, 민주당 의원의 거짓말 발언에 대해서 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따라하냐 왜 그러냐 라는 고성이 나온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프코프 생각인데 뭐 지금 현재 뭐 정부 여당의 강요들의 태도가 좀 거칠긴 합니다. 대응 기조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뭐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하는데 요즘 보도는 굉장히 거친 건 사실입니다. 예. 자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따라하지 마. 코끼리는 따라하지 마. 생각하지 마. 예. 그거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꾸 한동훈을 키워주는 말이거든요. 아, 오히려.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농해수위원회 뭐 가서의 장관의 발언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들이 너무 이렇게 대결적 구도로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총선 1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관들조차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거칠게 야당과 대결하려고 하는 구도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국회의원들이 질문이 거칠 수는 있으나 국민을 상대로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박정화 의원은 어제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주 의원께서는 장관들이 너무 터프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의원 생활 얼마 하지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것도 국회에서 없애야 될 무슨 구태 내지는 개혁 정치 개혁 그 소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질의하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질의하는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질의가 모두 다 장관들을 국무위원들을 막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예. 하는 것. 그러니까 장관들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소신껏 답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물론 저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일일이 답변한 건에 대해서 일부는 과할 때도 있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굉장히 저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걸 저는 납득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총리, 농림장관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이 저렇게 답변하는 걸 가지고 의원들이 막 윽박지르거나 이게 태도가 잘못됐다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잘못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은 국무위원들을 행정부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분들에 대한 입장과 답변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서로 존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질의 답변이 이어져야지 막 윽박지르고 이런 모습 계속 보여지고 하는 거는 저는 국회에서 좀 이것도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의원과 장관 간의 질탑 분위기가 굉장히 좀 격해지니까 지켜보던 민주당의 이제 소병훈 의원이 장관을 향해서 한동훈 따라하냐라고 질타를 한 건데 요거는 또 다른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농림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본부 장관이고 나는 나지. 내가 좀 내 얘기했다고 한동훈 따라하냐라는 얘기 들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한동훈 따라하냐 요 지적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제가 농림부 장관이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농림부 장관보다 한참 나이도 어리고 그럴 텐데 예. 내가 뭐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 따라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게 되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요. 거기 집단적으로 다들 살리에리 같이 해가지고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장관 보고 조선의 제일 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충청도식으로 해보면은 예.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동훈이 장관들 중에선 제일 잘 혀. 이런 것 같아요. 아, 그 혀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다른 장관님들 뭐 별로 그렇게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열심히 하잖아요. 뭐 그래도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농림부 장관은 제가 처음 저분이 농림부 장관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장관님들도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정익진 변호사 질의를 받아서 전윤기 의원에게 반론권 및 질문을 드리면 소병훈 위원장이 보다가 지적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니까. 장관,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국회입니다. 답변을 점잖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따라하는 거예요. 라는 건 약간 한동훈 피해의식이나 한동훈 포비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이런 얘기한 거잖아요. 한동훈 피해의식이 좀 있습니까? 뭐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약간 같은데. 있을 수도 있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딴소리를 잘 하시거든요. 정혁진 의원 솔직해요. 오늘. 예.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을 때는 행정부의 예. 수장으로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에 기본적으로 한 70%는 딴소리라고 저희는 느낍니다. 아, 민주당이 느낄 때? 예. 그래가지고 뭐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나 방송 영상을 봐도 왜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안 하고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할까라고 질문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라는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질문 프레임에 들어가서 그 대답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놓고 딴소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요즘 편의점에 간 한동훈 장관 그 만화가 유행이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기 싫다라는 것을 사실 노골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들을 다른 장관들도 본인이 그렇게 하면 인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저렇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피해의식은 100%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군요. 저 역시도 장관께서 다른 소리를 하면은 예. 저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네. 있고 답변을 하는 장관도 물론 저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원희룡 장관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정부 질의 같은 거 하면 총리도 딴소리하고 한동훈 장관도 딴소리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본회의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아이고 원희룡 장관이 제일 낫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구나 이런 소리도 야당 맞아요.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원장관 잘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예. 봤을 때는 저렇게 질의응답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도 행정부 예. 수장으로서 할 일이기 때문에 딴소리하고 이렇게 말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은 네. 그 장관이 할 역할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약간의 좀 피해의식도 있다. 한동훈 피해의식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한마디 듣으면 한덕수 총리가 예찬 총리 따라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아, 서로 뭐 이렇게 따라하기 프레임이 많아요. 한덕수 총리 원래 예찬 예. 맨이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예, 국무조정실장인데 요즘 대응하는 것이 막 세게 몰아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라하기 열풍이 좀 있나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좀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솔직한 생각도 있다라는 전용기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